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과 함께하는 출발 마케돈 2부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은 좀 뜨거웠는데요. 이 열기를 이어가면 좋겠는데 미국 증시가 조금 더 혼조권이었고요. 오늘 이제 월요일 미국 증시가 휴장이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조금 예, 더 좀 숨 고르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9월의 첫날입니다. 9월에도 뭐 여러 변수 시장의 이슈들은 뭐 만만치 않습니다. 다리 박혔다고 해소가 안 되는데요. 이럴 때 어려울 때 사실 투자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이제 기업에 관한 공부입니다. 사실 시황에 관한 거나 뭐 이슈에 관한 거는 고민해봤자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때그때 계속 달라지는데 기업을 연구하고 기업을 스터디하는 것으로 이제 켜켜이 좀 우리에게 정보로 지식으로 쌓이는 거죠. 사실 투자가 무엇이냐에 관한 얘기를 하자면 뭐 100가지도 넘게 투자의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가장 단순한 것은 좋은 기업을 발굴하고 발견하고 동행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 이렇게 성이 있고요. 성을 가로막고 이제 큰 그 이 호수를 인공호수를 파놓은 걸 해자라 그러잖아요. 그런 해자가 있는 특별한 그 기업만의 어떤 독점적 지위 이런 기업에 투자하라. 이건 이제 이미 다 알고 계신 얘기죠. 해자가 있는 기업에 투자하라. 그게 이제 소위 워렌 버핏식 투자의 이제 기본인 거고요. 제가 거기 이제 한 가지론을 좀 더 첨언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예, 경쟁자들이 쉽게 공략할 수 있는 사업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해자에 둘러싸인 사업을 원합니다. 이게 이제 버핏이 한 얘기죠. 그 해자에는 그 성을 가로막고 있는 성과 있는 그 연못이죠. 일장에 그 해자에는 악어떼과 피라냐가 우글거리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성들을 좋아하고요. 거기에 한 가지 더 버핏이 한 얘기 가운데 그 중심에는 고귀한 성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고 성을 책임지는 성주는 아주 근면하고 유능해야 된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특집하면서 메르츠 자산운용의 존리 대표가 왔는데요. 예,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입니까? 그랬더니 예, 유능한 경영자가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제가 유능한 기업인지 경영자인지 아닌지를 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민을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해자가 있는 기업 그리고 그 성 안에 열심히 일하고 똑똑한 성주가 결국 이제 기업의 CEO를 얘기하는 거죠. 예, 이런 회사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유능한 CEO인지 정말 사고치는 뭐 딴짓만 하는 CEO인지 알기가 어렵다는 게 투자자들의 좀 고민입니다. 신문에 나오면 네, 신문에 인터뷰 기사는 다 좋은 기사만 나오는 거거든요. 혹은 사고치면 나중에 후속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 기업을 어떤 사람이 경영하는지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만 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주변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 기업에 당신 회사 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를 물어봐도 좋고 CEO들의 동향을 알려주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CEO들에 대한 그런 정성적인 정보까지 담고 있는지 사실 모르겠는데요. 그런 정보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해자에 둘러싸인 기업 그리고 그 성을 책임지고 있는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성주가 있는 기업은 어딜까요? 그런 와치리스트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출발 마케돈 2부 시작합니다.